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4.15 총선이 끝나고 부정선거가 아주 크게 자행됐다는 그런 판단을 한 상태에서 저는 두세 차례 걸쳐서 당시에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 몇 분을 모처로 초청해서 바실리아 TV의 조슈아님과 함께 국회의원들에게 부정선거가 어떻게 자행되었는가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했던 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들 참석자 가운데서 8월 30일 날 재검표를 한 박용찬 서울시 영등포구 을구의 그런 후보도 6월 28일 날 마친 민경욱 의원들도 모두 다 그런 모임에 참석했던 분들입니다. 그 자리에 참석했던 김진태 의원이 움직여주기를 기대했지만 쉽지 않았고 또 나경원 의원이나 오세훈 후보들은 초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민경욱 의원은 모임에 참석할 당시에 4.15 총선 바로 직후입니다. 정확하게 부정선거의 실상과 방법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당시 세 차례 정도 초청에 응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가운데서 거의 유일하게 현장에서 일어난 부정선거 그의 실상을 일찍부터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거의 대부분 후보들이 그 이후에 선거 무효소송을 시도했지만 다들 몸을 사리는 속에서도 민경욱 전 의원이 깃발을 높이 들고 최선두에 서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의원들은 반신반의하였고 이 가운데 박용찬 의원은 자신이 패배한 이유를 허무지 이해할 수 없다 그렇게 억울해하는 그런 대화를 나눴던 기억이 남아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민경욱 전 의원은 4.15 총선 직후부터 선거 부정 문제 실상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있었고 이번에 황교안 후보의 결심을 얻어내는 데도 큰 역할을 했다고 이렇게 봅니다. 민경욱 의원은 방송 기자 출신이지만 글을 상당히 잘 씁니다. 그의 페북이 그 어떤 신문보다도 정확한 부정선거 진상규명에 관한 생생한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런 자신의 입장을 담은 글을 다시 SNS에서 올렸습니다. 최근에 4.15 총선 진실 밝히기 프로젝트가 현재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전모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글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민경욱 전 의원의 주장입니다. 조선중앙동화가 대체적으로 입을 닫고 있습니다. 중앙은 6월 28일 날 재검표와 관련한 치명적 오보를 써서 국민을 호도했고 동아일보는 특정 후보를 의식해서 신문 광고도 내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겨레신문은 광고를 내려면 3천만 원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광고 외에는 입을 닫는 조선일보도 참 대단합니다. 이들은 권력을 견제하고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했습니다. 이들은 아직도 부정선거를 음모론증으로 취급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지금까지 비정상적인 통계적 증거에 고개를 갸우뚱거렸지만 보도에 뛰어들 확신이 없었다면 이해할 만합니다. 그러나 6월 28일 날 재검표로 인해서 배춧잎 투표지와 일장기 투표지 등 실제적인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나왔다면 이제는 주요 언론들이 취재력을 발휘해서 진상규명에 발벗고 나서야 하는 것 아닙니까? 평생 법조인으로 살아온 황교안 후보의 결단을 보지 못했습니까? 이달에만 윤곽금, 나동년, 박용찬의 재검표가 예정되어 있고 더 많은 증거들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이 싸움은 결과가 이미 보이는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입니다. 125곳의 증거가 보존되어 있는데 그 파란만장한 거짓의 손바닥으로 막을 수 있다고 보는 겁니까? 진실은 승리합니다. 사실은 승리합니다. 언론이 권력의 휴구가 되어버렸습니다. 개가 됐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언론을 통제하는 악법으로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징벌 보상을 5배까지 하는 법이죠. 이제 와서 후회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언론의 당당함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비루합니다. 언론의 재갈을 물리는 악법 재정에 제대로 뭉쳐서 싸우지도 못하는 순치된 언론의 모습에서 절망감을 느낍니다. 이 정권의 목줄을 묻어뜯을 부정선거에 관심을 끊었던 그래서 연명의 기회를 줬던 비겁한 언론에 내린 하늘의 인과응보입니다. 사법부도 죽었습니다. 6개월에 끝내도록 되어 있는 재판을 1년이 되는 날 딱 한 번 열었습니다. 오늘이 4.15 부정선거가 있은 지 471일째입니다. 대법관들은 아직도 공직선거법 225조를 어기고 있는 현행범들입니다. 여러분, 공직선거법 225조는 참고로 선거소송은 다른 쟁송에 앞서서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강한 이야기입니다. 현행범들이라는 거죠. 대법관들이. 대한민국의 대법관들이 현행범이라는 겁니다. 공직선거법 225조를 위반한 자들인 겁니다. 검찰은 지난해 제가 제기한 모두 17건의 고소고발 사건을 모두 혐의 없다고 치화했습니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 사건들을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넘겼고 이성윤은 당연히 수사할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검찰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세금을 갖고 운영되는 공적기관 등 중에 제대로 이렇게 견제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완전히 와해된 상태입니다. 다시 민경욱 전 의원의 주장입니다. 그런 윤석열 후보가 지금에 와서 당시의 부정선거를 수사하고 싶었다고 하니 어찌된 영문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당시 검찰은 현직 야당 국회의였던 제가 고발한 부정선거를 조사하면서 6명의 조사관을 동원해서 제 몸을 수색했고 공익 제보자 이종원 씨를 투표 용지를 훔친 도둑이라고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자입니다. 저의 첨언을 더하면 투표지 몇 장을 훔친 도둑을 그렇게 오랫동안 감옥에 쳐넣었다면 수만 장, 수십만 장, 수백만 장의 투표지를 위조한 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다시 민경욱 전 의원의 주장입니다. 대법원이고 검찰이고 이들은 모두 한 통속으로 진실을 은폐하는 것을 넘어서 진실을 규명하려는 정의로운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의를 의해 핍박받는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사법부는 부정선거로 대한민국을 독재로 구덩터기로 빠뜨리는 자유민주주의 적들을 처벌해야 됩니다. 사법부의 적은 진실이 드러나도록 벌써 15개월째 풍찬노숙하는 애국시민들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60년 만에 농락한 바로 그들입니다. 국회가 각성해야 됩니다. 제도권이 깨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야권 대선 후보들에게 애원하는 겁니다. 부정선거에는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자유민주주의 책임이 당신들의 당선을 영원히 가로막을 골리앗과 같은 무서운 적들입니다. 힘을 모읍시다. 그래야 다시는 이 세상에 부정선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선거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도록 만드는 법제화를 완성합시다. 4.15 부정 불법 선거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 책임자를 처벌합시다. 결국은 진실이 승리할 것입니다. 싸웁시다. 희망이 있느냐고요? 싸우면 희망이 보입니다. 아주 잘 쓴 민경욱 전 의원의 현재 4.15 총선에 대한 재검표 작업이 어떻게 진행 중이고 현재 그런 불법 부정선거에 대해서 한국의 재세력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잘 다루고 있습니다. 야당의 대선 후보들은 한 번 더 이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공정선거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시면은 선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거 이전에 이미 선거 결과가 다 결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설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 4번 정도의 선거를 보시기 바랍니다. 통계 분석을 하는 사람은 그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분명히 관찰할 수 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나라를 바로 세우는 1960년 3.15 부정선거 이후에 60년 만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선거제도는 그야말로 시궁창으로 모두 다 빠져들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복원해서 나라를 정상으로 만드는 것이 모든 그런 사회를 정상화시키는 처음이자 마지막임을 기억하시고 야당 후보들께서는 자신의 당선이라는 그런 이익에만 눈이 가려질 것이 아니고 그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당선되는 것이 대의를 위해서 헌신할 때 그때 자신의 승리 가능성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은 홍준표 후보 또 유니스 후보 또 야권의 안철수 후보 최재형 후보, 윤석열 후보는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선거법을 갖고는 대선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결과는 이미 결정된 겁니다. 누구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만들 수 없는 체제이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하시고 문제를 참 오랫동안 다루온 많은 사람들의 그런 정보와 지식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